아재라커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다음에 방송은 또 공시를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겠습니다. 가끔이란 생각했죠. 만일 우리가 그때가 아닌 지금 서로를 만났다면 어떤 삶의 그대 울게 해도 다른 사람에게로 보내는 일도 없었겠죠. 내가 그토록 누군가 사랑하게 되는 건 나의 인생 동안 그리 자주 오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고 있었다면 나는 그댈 보내지 않았어요. 그대의 삶이 만일 불행하다면 어떡하나요? 나의 죄를 부디 내 다음 사람이 나를 닮지 않아서 누구보다 그대 소중하게 아껴주고 위에 왔길 빌어요.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